짠스러워. 너무 짠고 싶은데 짠이 참고해. 오늘 지금 이거 어떻게 당하시냐. 아니, 안녕하세요. 와!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죠? 네. 네. 상훈 씨 특히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잘 지내지 못한 것 같아서. 네, 어떻게 아셨지? 그래도 참 모범생이에요. 네. 네, 이렇게 아파도. 그럼요. 성경 말씀은 꼭 공부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 열정이 상훈 씨의 10년을 버텨낸 힘이기도 네. 하죠. 참 고맙습니다. 네. 그 마음이 고맙고. 여러분 혹시 1년 365일 가운데 특별한 날들이 있나요? 특별한 날짜 자기에게. 뭐 생일 아니면 뭐. 생일. 결혼 기념일. 크리스마스 결혼 기념일.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런데 네. 나한테는 이 날이 정말 특별히 중요해. 뭐 그런 날이 있나요? 저는 제일 중요한 날이 7월 25일. 7월 25일? 네. 무슨 날이죠? 제 아내 생일입니다. 아. 다른 건 다 잊어도 그건 잊으면 안 돼요. 아, 그렇지. 그럼요. 제 생일을 잊을지언정. 아. 아마 부인께서 보고 계실 네. 거예요. 아, 예. 뭐, 나도 여러 날이 있는데, 2월 15일. 그러면 이제 나한테도 중요한 날인데, 생전 처음 교회 간 날. 어머! 아,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네, 생전 처음 교회 간 날. 2월 15일. 뭐, 이제 나는 청년 시절에 교회를 처음 갔기 때문에,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딴 일 하다가 청년 시절에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는데, 그날 나한테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2월 15일은 특별한 날, 이고, 뭐 또 사람마다 특별히 기억하는 그런 날들이 그렇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성호 씨도 네, 네.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어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네. 네 저는 저는 5월 5일인데 저희가 팀이 A맨이라는 팀이 결성된 날. 그날이. 네. 오, 어린이성을 가지고 우리 하자 뭐 이런 건가? 예. 네, 열심히 그냥 어린애의 마음으로. 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10월 27일이 중요합니다. 어 뭐예요? 송사학당이 처음 시작한 날. 아~ 2007년 10월 27일. 와, 아, 특별하네. 저분 대단하신 분이네요. 대단한 분이네. 네. 자기 생일을 기억 잘 못한다고 그러는데. 글쎄. 네. 이렇게 이제 날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달게 뭐냐면은, 예언서 가운데 네. 특정한 날짜를 탁탁 꼽아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건 학계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계 네. 공부하고 있는데. 네. 학계가 소명을 받은 것도 날짜도 소상하게 나오고 성전 건축이 시작된 날도 분명히 나오고 뭐 다양한 날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네. 오늘 수업 학계 3강 영광이 머무는 성전 학계 2장 1절부터 9절까지 공부할 예정입니다. 아, 상훈 씨부터 네. 좀 나눠서 읽죠. 네,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아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다가 귀환하게 된 것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죠. 네. 그래서 귀환한 공동체가 돌아온 것을 주전 538년경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했던 일은 제단을 먼저 쌓고 성전을 짓기 전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제사를 바침으로 초막절 제사를 여호와 앞에 드렸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 했으나 내외에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방해에 부딪혀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언제나 그래요. 초창기의 열정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 열정이 빠져나가고 나면 환멸과 권태가 밀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지으려고 하던 그 마음의 열정이 사그라들자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 일보다는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온통 거기에 이제 몰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몰두하면은 행복한 일이 많이 벌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가뭄이 들고 질병이 다가오고 온갖 어려움이 역경이 지속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깊은 환멸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계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게 대개 언제냐면 주전 520년경 그러니까 귀한 공동체가 돌아온 지 한 18년 그 정도가 지난 다음에 학계가 부름을 딱 받았고 그래서 그때를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 왕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게 1장 1절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2장을 보면은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했다. 자, 일곱째 달입니다. 21일, 7월 21일이네요. 그죠? 네. 그렇죠. 7월 21일 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했는데 여러분이 7월이라고 하는 이 달이 매우 의미 있는 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7월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이 7월이라고 하는 것은 네.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일곱째 달을 히브리에서는 티슈리 월이라고 해요. 월 이름이야. 티슈리. 달 이름. 티슈리. 티슈리. 티슈리 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날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로 시작을 해요.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새해 1월 1일이 새해인데 네. 이 사람들에게 새해라고 하는 것은 티슈리 월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티슈리 월에 시작되는 새해 첫날을 로쉬 하샤나라고 이제 불러요. 로쉬 하샤나. 발음이 쉽지는 않죠. 네. 네. 그래도 로쉬 하샤나라고 하는 것은 한번 좀 들어 그 들법도 한데요. 그날을 새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냐면 나팔절. 그렇게 나팔절. 말하기도 합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왜 나팔절일까요? 나팔을 부나요? 나팔. 그렇지. 나팔을 부는 날. 네. 뿔나팔을 부는 날이기 때문에 나팔절인 것이죠. 여러분 그 뿔나팔 본 적이 있나요? 있어요. 네. 그 뿔나팔을 보면은 사실은 그 불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장단 그렇죠. 그 장단의 리듬에 맞춰 가지고 부는 거죠. 네. 그 장단의 장단 고죠. 이게 어떤 의미를 품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근데 뿔나팔을 그렇게 불고 있는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요. 그렇죠? 뿔나팔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의 부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쉬 하샤나의 뿔나팔 소리의 의미를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자, 지금 로쉬 하샤나의 뿔나팔 소리의 의미예요. 지금 사람들은 뭐냐면 일상 속에 빠져서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망각하고 살잖아요. 네. 우리도 그럽니다. 네. 일상의 일들, 루틴한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내가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덧없이 살아가기 쉽죠. 그런데 우리의 그 일상의 시간을 깨고 들려오는 불나팔 소리는 너 잠자는 자야 이제는 깨어나라. 그래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 불나팔 소리의 의미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자를 사냥하는 사람이 되지 말며 공허한 것을 찾느라 인생을 소비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 뿔나팔 소리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삶이 여러분 일상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지만 일상 데일리 라이프죠. 네. 그러니까 일상은 참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일상 속에만 파묻혀 살다 보면 방향을 잃기가 쉬워요. 성호 씨, 네? 수영해요? 아니요, 수영 잘 못해요. 상훈 씨는 잘하죠, 수영? 네. 수영이요? 예, 접영까지 합니다. 아, 접영까지 합니다. 뭔가 좀 남다른 데가 있어요. 네. 상훈 씨가. 예상을 깨네요. 네. 네. 수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호흡이죠. 호흡이죠. 네, 네. 호흡을 어떻게 합니까? 음파. 네, 네. 네. 처음엔 그렇게 배우고요. 그렇죠. 네. 수영에서 중요한 게 호흡이지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숨을 쉬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물이 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일 무서워요. 네, 네, 네. 그러나 이제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편안하게 고개를 네. 돌리면서 숨을 쉬죠. 아주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안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호흡은 결국 뭐냐면 일상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여러분, 저는 그 조금 시간이 나가지고 외국에 나가면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머물 때가 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있으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하고 점심 전에 기도해야 하고 저녁 먹기 전에 기도해야 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해야 하고 그 네 번 정도 드리는 그 기도의 리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중간 시간에는 뭐 일도 조금 하기도 하고 독서도 하고 그러는데 기도 시간이 되면 틀림없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멈춰서 중단하고 기도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리듬이 내 속에 배게 될 때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인데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일상의 코를 박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호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영할 때 호흡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숨만 차고 그렇죠. 힘들고 네. 가라앉고 맞습니다. 우리 삶이 꼭 그러한 거예요. 호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라앉고 침체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불나팔 소리는 바로 그것을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날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날은 뭐냐면 너의 영혼을 들여다봐라.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는 날이에요. 네. 그리고 너의 악한 방법과 생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 거다. 네. 여러분 불나팔 소리에 들려 담겨있는 뜻이 그렇게 오묘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기호를 다루고 상징을 다루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불나팔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원점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향심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향할 향자이고 마음심자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뭔가로 향하는 거죠. 근데 그 뭔가로 집중하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뭐라고 이제 말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 현존에 계신 하나님을 그냥 느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집중이 돼요? 여러분 경험은 어떻던가요? 나는 목사이고 향심 기도를 훈련함에도 불구하고 10초도 지나지 않아서 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의 통합성이 깨져가지고 그런데 나는 마음 분심이라고 그래. 분심. 늘 그게 찾아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면 좋은데 가만있어 봐. 내가 자동차를 잠그고 왔던가. 아 그렇죠. 응? 집에 가스불을 내가 끄고 왔나? 예.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예배를 방해하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 예, 예. 이게 뭐냐면 분심이야. 분심. 근데 이 분심이 우리 속에 떠오를 때마다 네. 우리가 뭘 하냐면 sacred word라고 하는 걸 정하는데 성스러운 언어 하나를 택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라든지 하나님 혹은 평화, 생명 그런 말을 자기가 정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분신. 내 마음이 딴 데로 떠돌아. 네. 그래서 아 상훈 씨가 다리가 많이 아프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떠올라. 네. 그때 내 마음을 알아차렸잖아. 네. 그때 sacred word인 예를 들면 내게 평화라고 하는 말을 평화 마음속에서 하면 그 뭐냐면 내 마음을 원점으로 가져다 놓는 거야. 네. 그 말이. 그래서 마치 여러분 깃털이 이렇게 싹 내려앉는 것처럼 내 마음이 원점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게 네. 필요한데 그러니까 뿔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으로 사방 흩어져 있던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네. 라고 하는 바로 그게 이제 뿔나팔 소리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월 특히 그 얘기한 대로 티슈 리월은 매우 중요한 까닭이 뭐냐면 7월 첫째 날이 러시아 하샤나이고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간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절기가 다가옵니다. 유월절. 아니요. 초막절. 칠칠절. 아니에요. 초막절.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욤 키푸르라고 하는 건데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욤 대속죄일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한 게 대속죄일. 대속죄일. 이게 7월 10일 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days of awe라고 얘기하는데 두려움의 날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무게를 달아보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속죄함 받아야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해야만 하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일곱째 달은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지나간 다음에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그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티슈리월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네. 중요한 절기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티슈리월의 마지막 날이 7월 21일이 됩니다. 그 저기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네. 그날은 뭐 하는 거냐면은 토라를 낭송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네. 오늘 학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이 언제냐면 일곱째 달 그달 21일. 21일 하면 뭐예요? 초막절이 끝나는 끝날 때죠. 그렇죠. 이렇게 절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우리는 이 말씀을 1장 1절에서도 보았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할 대상들이 네, 네. 여기에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3절이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성전은 어떤 거예요? 솔로몬 성전. 네, 예.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무너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 성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나이가 제법 많은 사람들. 많으신 분들. 나이가 많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지는 않더라도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 지금 스룹바벨과 더불어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성전은 규모 면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가져다 지었던 이전의 성전과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산에서 가져온 나무로 만든 성전은 달라요. 네. 이미 그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전 성전은 다윗 왕 때부터 모아놓았던 재화를 마음껏 활용하면서 왕실의 적극적 도움을 받으면서 지었던 것이 이전 성전이죠. 네. 거기에 비하면 뭐예요? 열악하기 이를 데 없는 조건 속에서 짓고 있는 두 번째 성전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그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영화로웠던 성전을 생각하니까 마치 이게 초막처럼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네. 규모의 문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규모의 문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쵸. 이전에 성전이 이러하다면 지금 성전이 이러니까 초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한 건물을 보면 굉장한데 그렇죠. 그 규모가 주고 있는 느낌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이 느끼고 있는 숭고함이라고 하는 미학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큰 것 앞에 섰을 때 인간은 숭고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우리들이 100층 넘는 건물도 있고 그러지만 고대 세계의 기자왕의 피라미드 같은 쿠프왕의 기자 집 위에 있는 쿠프왕의 피라미드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압도적인 높이와 크기를 바라보면 사람들은 우와 숭고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난 가보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에 있는 안나푸르나 봉합해 그 흰 설산 앞에 서는 순간 우와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뭔가를 짓고 싶어하는 까닭은 뭐냐면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크기에 대해 압도되는 느낌을 주고 싶어 할 때가 있는 거입니다. 그런데 이 학계를 통해 던져지고 있는 질문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이 중요한 것은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헤롯 대왕에 의해서 재건된 그런 성전을 바라보면서 와 돌 하나가 이렇게 크다니 그러고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짓겠다. 여러분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담임하고 있는 청파교회가 교회 그 지어진 지가 지금 올해로 꼭 40년입니다. 40년? 40년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예배당을 봉헌하는 예배에서 제 전임자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알 수가 없겠지만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 성전을 허물라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선 예배당을 지었어.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성전을 허물라.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지금 사로잡히면 안 돼.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은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은 잠깐 움찔했겠네요. 움찔했지만 그 목사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아 그래 이게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우리 예배당 이렇게 안 하고 그래 더 중요한 본질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만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갈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니라 하시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으면 초막이라고 해도 거룩한 공간이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대단한 건물을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그것은 죽은 건물일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겁니다. 맞아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학계를 통해 내가 지금 보고 있냐고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굳세게 하라는 구절이 세 번 반복되고 그리고 똑같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구절이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글 쓰는 사람들이 가장 피해야 하는 게 뭐냐면 반복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도 제가 지적을 당하고 왔는데요. 아내한테 아침부터. 오, 왜요? 내가 쓴 글을 읽어보더니 여보 이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다른 단어로 고치고 왔어요. 그런 엄중한 비평가가 옆에 있다는 게 참 좋아요. 너무 엄중한 거 아십니까? 근데 글 쓰는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게 반복인데 어떤 때는 일부러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내게 여보 이거 반복 같은데요 하고 그건 일부러 그런가 일부러 반복하는 까닭이 있죠. 강조하기 위해서. 중요하니까. 확고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반복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요. 여기 굳세게 하라는 구절과 여호와의 말인이라는 구절이 세 번씩 반복되므로 그러니까 힘을 내서 일해라. 규모의 문제 때문에 의기소침해지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작은 시작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작은 시작이라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작다고 생각해서 부끄러워서 일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포부만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이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뮤얼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 그 말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그 얘기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대. 이게 좋은 뜻. 난 좋은 뜻 가지고 있어. 그러나 아주 그 뜻을 펼치기에 내 역량이 좀 적어서.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린 교회가 커지면 좋은 일을 할 거야. 여러분 교회 커져서 좋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뜻이 있어야 아주 작지만 어떤 일을 시작해야 돼. 여러분 베세다 광장에서 벌어졌던 일을 우리는 압니다. 곰주린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너에게 떡 몇 개 있느냐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아니 보리떡 다섯 덩이하고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어요. 어떡하라고요? 그거 가지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먹고 남은 것이 12광절이 남았다. 모두가 만족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시작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작다고 우리는 규모가 작아서 그런 일 못해요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성자가 되었습니다. 성녀가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테레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녀님, 수녀님이 돌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긴 한데 세상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줌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얘기한다. 맞아요, 자매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적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갠지스강에서 한 컵의 물을 덜어내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갠지스강 물은 한 컵만큼 줄어들어 있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고통의 문제, 불의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한 줌의 컵을 덜어내는 컵으로 물을 덜어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학계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일로 미뤄두면 안 돼요. 어? 성전이 초라하다고 울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합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적은 건 문제가 안 된다. 아, 이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자 보면요.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두 가지가 함께 있어.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의 말이 함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 그럼 됐지. 그렇죠. 그거면 됐지.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비전을 압니다만 에스겔이 정말 깜짝 놀랐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빠져나와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건 뭐예요? 형해만 남은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근사한 건물을 지어낸다 할지라도 그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머물고 있냐. 아멘. 그런데 이 작은 시작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학계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죠. 언약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다.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작지만 생명력 있는 성전이 될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가 있다. 네.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큰 교회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라고 해도 네. 작은 교회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작은 교회인데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죠?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허하게 가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자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신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바꿔 놓는 그런 때가 온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시대였지만 역사의 새로움은 인간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989년인지 1990년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학교 교목을 하다 그만두고 잠시 쉬고 있을 때인데
어느 교회 예배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저 동구권의 장벽들이 사이베리아에서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내리자 무너져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고 오랫동안의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로 막을 내리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공산주의가 몰락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한번 불어오니까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네. 그때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땅과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인간의 계획 속에 역사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절망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꽃 하나를 들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아,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그래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의도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될 때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약탈당했죠. 그렇죠? 네.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약탈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얘기하자면 솔로몬의 황금시대가 막을 내렸다라고 한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솔로몬의 황금시대가 막을 내렸어. 그런데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내가 세상을 진동시킬 거고 나라들도 진동시켜서 결국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거다. 이전에 흩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그 나라들의 보배가 이곳을 모여들게 될 텐데 바로 그게 뭐냐면 새로운 영광의 시대가 열릴 거다. 작지만 초라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통하여서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를 날이 다가올 거다. 학계는 이렇게 가슴 벅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시대가 열리는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8절부터 9절까지도 무엇무엇이니라 하고 말한 다음에 선언한 다음에 네.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말이 어떤 것이죠?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세 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마치 성삼이 성령을 부르는 것처럼 당신이 일으키실 사건이 이건 틀림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은도 나의 것, 금도 나의 것,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가져온 세상의 모습은 뭐냐면 샬롬의 세상, 네. 평강의 세상. 결국은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샬롬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거다. 그렇죠? 작지만 생명력이 있을 때 그 속에 언약의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결국은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샬롬이 빗살처럼 번져가게 될 것이다. 학계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